네, 자, 겟츠비 살짝 대회전. 끌어서 각도를 좀 길게 만들어줬고요. 괜찮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포지션 플레이가 또 만들어집니다. 네. 지금 이 블론 엔젤스는 2세트 때 스롱피아비가 이겼죠. 그리고 4세트 때도 이제 스롱피아비가 또 잘했어요. 엄상필 선수도 물론 잘했고요. 그러니까 스롱피아비가 어쨌거나 오늘 경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경기 시작하기 전서부터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두 게임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무난하게 각도를 형성하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 갑니다. 서한솔 선수도 이제 스롱피아비가 새롭게 팀에 합류하면서 또 자극도 되고 또 경기력이 더 좋아지겠네요. 서한 선수의 스트로크의 변화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네. 되게 짧고 간결하고 좀 약간 잘라놓는 스트로크에서 지금은 스트로크를 부드럽게 안쪽으로 넣어주는 스트로크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자, 지금 강민구 선수 욕심을 좀 부렸는데요. 아, 좋아요. 네. 네. 지금도 살짝 콕 집어주는 듯하게 치면서 네. 일적구를 거의 움직이지 않게 만들어 놨죠. 네, 스트로크 느낌 너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스트로크는 그 본인이 원했던 단점을 거의 뭐 99.99%로 맞춰낼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자. 끝이 거의 흔들리지 지금은 회전량이 않고. 좋습니다. 아, 강민구 선수 살짝 놀랐을 것 같아요. 첫 이닝에 4득점, 자, 이번 이닝 또 4득점 기록하면서 쫓아오는 오성욱 선수를 상대로 좋은 흐름을 다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얇게 맞으면서 오. 내 공이 좀 많이 내려가 버렸거든요. 네. 옆돌리기 형태로 한 바퀴를 길게 돌릴지, 네, 길게 돌렸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강민구 선수가 득점이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포지션 플레이도 좋고 정말 당구를 편하게 치거든요. 자, 각도 형성 너무 잘해줬고요. 자, 지금 배치도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치입니다. 네. 괜찮죠? 아,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오늘 이 스롱피아비 선수가 이 캄보디아 전통악기 스코어를 들고 계속 응원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남자 선수들이 조금 분발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강민구 선수가, 이번 세트에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